우리 가족들 좀 창피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잘못해서 늦둥이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5살인데 아버지 오늘 여기 오는데 아빠가 따라온다고 해서 전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 차를 타고 왔는지 왔어요. 아버지 여기 지금 오늘 공연하는데 와가지고 지금 보겠다고 그거 올려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5살 먹은 우리 늦둥이인데 이제 아이고 창피합니다. 어제 이름을 한심해로 지었는데 참 한심한 한심해요. 한심합니다. 야, 어디 갔어? 야, 누똥이. 어? 아빠 따라와서 어디 갔어? 우리 아들. 너 가래. 나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또 이렇게 또 돈을 주고, 아유, 뭐 이런 걸 자꾸 챙겨주면, 뭐, 자꾸 주면 벌었대. 야, 너 그 쪽머리가 뭐 이런 게 좋아? 네가 벌써 그런 거 알아? 밤에 아버지 하는 건 다 알아서 봤어요, 내가 보니까. 저기 있죠? 이게 우리 애인데, 시바코.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아도 족같이 나갖고, 시바코. 아니, 진짜. 너 엄마 어딨냐? 네가 맹들은 엄마. 오늘 이게 안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따라와갖고 이렇다니까. 이제 밤에 아버지 하는 건 다 알아서 했어. 아니, 지금 아들을 낳아도 달랐지. 이렇게. 아이고, 지금, 아니, 지금 큰데, 시발, 나는 벌써 조만한테 맹들어갖고. 눈뚱이 하나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지금. 아, 일단, 너 더 돌아. 얘, 그럼 불러야 했던 시발도 나를 얘기 좀 해. 아, 니 뭔데로 돌아. 알았지, 지금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돈 주신 분들은 어쨌든 고맙고, 어쨌든 오늘 꼭 집에 가실 때에 이쁜 여자 만나갖고 임신학원 시키고, 어제는 굽고 싱싱한 가자라고 만나갖고, 오늘 저녁에 하나 맹들고. 어쨌든 나도 그래. 나도 사이즈는 적은데 여자 관계가 복잡해. 우리 애비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거냐. 그래서 집안 내려겨. 그냥 우리 이탄경 우리 애비도 여자 관계가 복잡해. 나도 솔직히 사이즈는 적어도 여자 여보 저기 둘이 보내줘요. 씨발 잘못 건드리면 진짜 죽이겠네. 아니 나는 병원 진짜 내려와 있다. 얼마나 내 지씨 마누라 나와서 나하고 껄떡대는데 좋아하고 해내하고 이런 뜻은 뭐냐고는 그냥 찢어들라고 그냥 찢어들라고 네 아들놈 이런 뜻인 것부터 얘네 조만한 새끼가 쓸 때까지 썼다고 이제 버리려고 했냐. 인간성으로 이 답으로 한국말은 나는 끝까지 잘 들어. 오늘 내가 좀 야한 말을 했더라도 이해해 주실 분들은 박수 한번 쳐봐봐. 이런 분들이 미국 대학 나왔어. 한국 서울대학교 나오고 나도 솔직히 배운 놈이요. 나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과가 틀려. 무슨 과 나오냐고 물어봐. 센인데 그것도 대학이요. 그래서 60대는 육가만 떨면서 씹어. 이것만 꺼내가고, 여기 얘기도 없지. 60대는 이것만 꺼내가고, 씹어. 주물럭 하고, 씹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것만 꼬집고, 아야! 언니, 많이 들어? 언니, 한 번만 맞춰봐. 니가 만들어봐. 야, 이 자글로! 아니, 니것 뜯을 패라. 왜 남의 걸 뜯을 패고. 야, 근데 형아. 아름다운 여성 꿈을 꾸셔갖고 저기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지가 안 된대야. 알았어, 나도 안 먹어. 나도 아무것도 안 먹어. 우리 엄마가 나올 때는 상한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생긴 거는 꼬라지는 이렇게 생겼어도 나도 아무것도 안 먹어. 간을 먹어.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없어. 이 공연 자체는 우리 이창길, 우리 저기 저하고는 친구분 되요. 나이가 이렇게 저기 분한테 선배고 들리면 내가 저 6D 60 한 몇살 거친 거예요? 7살. 네? 7살. 5년생 6D면 몇 살이요? 내가 5년생 6D 70 하나. 야 이 자식아, 니 띠도 모르는 놈이 시켜. 여기 나와서 6D라고 부르면 니 띠도 몰라. 니 띠도 몰라 이 자식아. 아니 이게 맹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띠가 뭐예요? 오빠는 됐다, 띠가. 조만한 새끼 지가라고 내시오.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그지나 다른 거 없어. 이게 웃기고 즐기고 야한만 해도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탱자는 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름이 뚜셔, 노래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노래 한 곡도 띄워드릴게요. 알았죠? 자, 박수! 예, 뭘 노래일까요? 내 네, 시간은 이걸 끝난 것. 아니, 뭐는 한 번 더 보라. 이제 멋대로 보라. 안 됐죠? 멋대로 보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거걸로다가.
에이, 이쪽에 저녁도 안 먹었는데. 뭘 조그만 거 있고 이제 알았죠? 아이고 다음에 한번
아직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품바의 명예를 권위를 떨치고 있는 한심의 품바입니다. 다시 한번 평태의 박수 보내주세요.